이렇게 인물들어서 이렇게 빼가지고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씩 같이 하면 4명, 4명씩 하니까 4명 한꺼번에 하고 있자 그냥 하나씩 인정하는 거 같고 말하는 거 맞아요. 유치원생 꿈이었어요, 진짜로. 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쪽 일을 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아,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데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짱, 짱. 살고 있어요. 꽃밭 내 살고 있는 꽃밭에 살고 있어요. 선생님, 식물 여기에서. 멈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출발. 기대되는 거 살짝 있어요. 친구들 만나는 거랑 그리고 글자 배우는 거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글자 배워서 뭐 하고 싶어요? 아빠랑 엄마 글자 다 배우고 싶어요. 새로운 유치원 다니면 어떨 것 같아, 정우야?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니까. 친구들아, 난 정우야. 잘 지내자. 친구들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사이좋게 빌려가면서 책도 같이 읽자. 수업 다 끝날 때는 유치원에서 우리 헤어질 때는 꼭 안아주고 가자.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12주 동안 문해력 유치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 실감이 납니다. 유치원 학부모님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 우리 이노아진의 어머니 에바 포피엘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국에서 왔지만 이제 한국 아줌마 이노아진 엄마 에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 이게 뭔가 학부모와 지금 선생님을 만나니까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려야죠. 아, 정말요? 네, 교수님, 선생님들, 우리 노아 잘 봐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잘. 너무 귀여워요, 네. 장난꾸러기예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노아는 보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성적 괜찮고. 앉아서 뭐 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활동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우리 노아는 네.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할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둘 다 못해요. 아, 진짜요? 반전인데요? 네. 근데 책 읽어주면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쓰려고 하면은 이제 손이 아프다고 도망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최나야 교수님, 우리 문해력 유치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지금 12주차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이 유아기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기초 문해력 이걸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6가지 요소에 초점을 두고 아주 다양한 활동을 구성을 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긴장해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발을. 진짜요? 선생님 이름 외웠네. 이름 맞췄어요, 나예. 이나구나. 성공. 환영해요. 다 외우셨네요, 규빈인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름 다 외웠어. 우리 아들이에요. 소은인가? 네. 소은이 맞죠? 안녕. 지우구나. 지우 맞지? 아니야? 지우. 아니야? 지우. 미안해. 시우지. 미안해. 시우야, 들어와. 안녕하세요. 안녕. 일로 와볼까요? 도현이 맞지요? 도현이 이름표 찾아보려고. 이쪽으로 돌아서 와줄까, 이쪽으로?
도연이 이름표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도연아? 여기서 하지, 여기서 나의 이름 어디 있나고. 여섯 살이니까 아이들이 이름 정도는 다 알지 않을까요? 그래, 쓰지 못해도 뭔가 보면은 자기 이름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도연님이 루아, 어? 도연님이 루아, 어? 어, 루아 찾았어요. 찾았네. 루아, 이 루아. 루아 여기다 이름표 붙여줄게요. 잘 찾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올까요? 야, 주빈이 꿈이랑. 이름표 찾아볼까요? 아, 어? 아, 어? 김소은? 김소은? 찍었어요. 아, 규빈아. 김은 똑같아. 바로 옆이야. 김규빈? 아. 맞아, 김씨 똑같은 김이지, 맞아. 김규빈. 규빈이랑 소은 선생님이랑 똑같이 김으로 시작해서 헷갈렸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아라고 부를까? 노아진이라고 부를까? 노아는 찾았을까요? 노아, 노아 일로 올까요? 아, 노아도 이름 찾아주세요. 노아가 이름이 네 글자니까 아,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자. 모르겠어요. 한글을 잘 몰라서. 아, 노아진! 어, 찾았어요? 노아는 바로 찾았네요. 찾았어. 어? 뭔가 다행이다. 왜 자기 이름 알면 됐죠. 시작이 좋네. 맞아요. 우리가 자신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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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름을 써볼까 이제? 내 이름 써보세요. 내 이름 스케치북에 써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 이름 안 썼다. 어, 근데 우리 노아는 아직 이름을 못 쓰는데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봐봐요. 근데 이름을 잘 쓰는 친구도 있고 그냥 그리는 친구도 있어요. 조인? 나의 이름 쓸 건가? 나의 인? 나의 이름 써 볼까? 아. 아? 보고 쓴다! 보고 쓴다! 노아는 잔머리가 진짜 잘 들어요. 아, 머리 좋네. 아니, 그래도 보고 쓴 게 어디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맞아, 맞아. 오, 훨씬 좋은데요? 어, 그러셨네요. 반대로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친구들 짠하고 보여주세요. 내 이름 보여줘, 얘들아. 진짜 제각각이다. 자, 우리 아이들이 처음 유치원에 오자마자 자기 이름 찾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요. 바로 첫 주 수업의 주제가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보는 글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읽고 쓰기, 글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뭐 호기심, 동기 다 자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역시 우리 교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맞아요. 교수님, 노아는 자꾸 거꾸로 쓰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집에서 쓸 때도 좀 거꾸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노아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아이들도 그런가요? 아니요, 저희 딸도요, 이름을 쓸 때 이름을 크게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윤하 쓰고 정이 쓸 데 없으니까 정윤한데 정 이상한 게 있어요. 윤하 정. 우리 딸은 조아윤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거울 본 것처럼 이렇게 돌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읒을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 있죠. 제대로 안 쓰고 거꾸로. 이렇게 지금 쓰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세 아이의 경우 모두 다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걱정하실 거 없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경우처럼 우리 노아, 저기 규빈이의 빈자도 그러네요. 저렇게 생긴 게. 맞아요. 네. 좌우가 바뀌는 그 글자. 이것을 거울상 글자라고 합니다. 아, 정확하게 그래요? 말씀하셨네요. 아이들이 글자라는 게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이미지, 인상을 머릿속에 이제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거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도 궁금한 게 이렇게 보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건지, 왜냐면 보고 쓰면 외우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그리는 느낌이니까. 그리는 거지 뭐. 그리는 근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보고 써서 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쓰기 발달 과정에서는 카피, 복사하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에는 부모님이 뭔가
써주신 것 이런 거를 보고 쓰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애가 맞아요. 지 이름 석자 정도 써야지.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놈이 네 이름 석자를 못 쓰느냐?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은 맞아요. 근데 언젠가는 써야죠. 그래서 언제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억지로 유도할 필요 없어요. 네, 가르치고 유도하고 또 옆에서 걱정하시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책 읽을 거니까 앞으로 앉아서 모여주세요. 선생님이랑 우리 어떤 그림책 읽을 거냐면 내 이름은 제동크라는 책이야. 내 이름은 제동크.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근데 이 친구는 누굴까? 제동크. 제동크. 여기 이거는 뭐예요? 이거요? 이거요? 짜잔 하는 거. 짜잔 하는 거. 짜잔 하는 거 같아? 짜잔. 그럼 뒤에다 뭐 뒤에는 어떻게 있나? 아니, 엄마. 뒤에는? 호랑이 모양. 책을 바로 읽지 않고 질문을 계속 하시네요. 네. 그러게. 호랑이처럼도 생겼다. 난 사자 같아. 사자 같아? 맞아. 뒤에는 사자 같기도 하고 앞에는 얼룩말 같기도 하고. 치타, 치타. 치타인가? 치타, 치타. 치타인가? 치타는 점이 치타는 막막막 점이 있지. 동물 친구에 나오는 책인가 봐. 그렇지. 한번 볼까? 어떤 내용인가? 얘들아, 치타는 안 나오는 거 봐. 얘들아, 치타는 안 나오는 거 봐. 얼룩말이랑 얼룩말이랑 말이 나왔네? 한번 볼까? 선생님, 당나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나귀 같은데? 선생님, 이제 읽어줄게. 귀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는 당나귀고요. 우리 아빠는 얼룩말이에요. 어?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이들 집중이 서로 달라서요. 이게 책처럼 표정일 수가 없는데 당나귀끼리만 게임할 때만 저런 표정이 나오거든요. 얼룩말은 얼룩말끼리만 살았거든요. 와. 왜 고민이 있었는지 알겠어. 근데 저도 엄청 집중하고 보이시죠? 뭐 하는 거 같아? 싸울 거 같아. 싸울까? 맞아. 어떨까? 규빈이는 어떨 거 같아? 싸울 거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아까 손 들었잖아요, 규빈이. 손 들었는데? 슬퍼했을 거 같아. 맞아, 슬퍼했을 거 같아. 차영아. 멋있다, 얘들아. 예,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예, 나예는 지금 더 딴 데 보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성아 춤추고요. 예. 자, 우와, 나왔습니다. 누워야겠다. 아, 오래 앉아 있는 거 힘들어해요. 네, 사실 어려워요. 5분 이상 당나귀가 좀 다르대요. 엄마는 당나귀고 아빠는 얼룩말이니까요. 이나는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엄마 아빠는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제 결혼. 이제 나온 것 같다. 마침내 결혼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얼룩말이 똑같이 줄무늬가 있는데 얘 덩크도 이렇게 줄무늬가 똑같이 있는데. 야, 그걸 알아챘구나.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하더라고요. 오, 맞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제동크 얼굴로 다시. 맞아, 맞아. 제동크는 다리만 얼룩말이네, 그치? 얘들아, 얼룩말을 제브라라고 한대. 제가 들어가요. 제가 들어가요. 책을 읽고 또 뭔가를 또 하네요. 맞아요. 활동을 했습니다. 이름 만들기. 이름 만들기. 아, 이름을 새로 만드는. 네. 제동크. 그럼 얘들아, 우리 한국말식으로 이름 바꿔줄까? 제동크 이름을? 이나 해볼래. 이나도 해볼까? 이번에는 이나는 어떻게 바꿔볼까? 아, 이나는 제브라로 할 거야? 그래, 이나는 제브라 중에서 어떤 걸로 섞어주고 싶어? 부 라브? 아, 한국말 섞어? 라브? 말라브? 말라브 돼버렸는데 말라브? 어? 이거는 다 얼룩말 이름 바꿔버렸는데? 조금 지루해하던 아이들도 지금 신나하고 있어요. 도연이 어떻게 만들고 싶어, 제동크? 당 당 당기? 당기? 당기라고 지었어? 선생님, 당기는 식물 아니에요? 지우가 알았어. 약재를? 당기로 알아요? 6살인데 당기는 식물이 야, 쟤 당기 어떻게 알지? 오랑말?
나이는 얼로 만들 거래. 얼? 얼? 당나귀 중엔 어떤 거 할까? 얼나? 얼나? 너클로 해줘. 얼라로 할까? 너클로 해줘. 나 얼로. 얼라? 좋아하죠. 근데 저랑 효원쌤만 웃어요. 아이들은 몰라요. 애들 나올 모르지. 애들은 아, 나올씨 의문의 일펜데요. 아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그쵸? 얼나귀. 근데 아까 나얼이 뭡니까? 아닙니다. 아니, 저도 나얼 신성한 지금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면서 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한 거예요. 선생님들도 재밌어야 되니까요. 아니에요. 어디 잘하시는 겁니까? 네,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아, 우리 여기 선생님들처럼 집에서도 아이들하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이름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런 활동은 뭔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음절을 각 글자로 만들어둔 카드와 같이 결합을 시켜서 쉽게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이름, 엄마 아빠 이름 또는 저기서 본 등장인물의 이름 한 글자씩 가져와서 조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딸도 보면은 네. 제 이름 조우종이잖아요. 네. 조우종 하다가 아유나 아빠 이름 조우동 그러면 와 조우동 진짜 아이들은 그 재밌어 하나 보다. 조금만 바꿔도 되게 즐거워하고 막 응용도 하고 조종우, 조우종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에 그 소리로 음절 단위가 이렇게 도드라지잖아요. 예, 예. 그것을 아이들이 처음에 그 자모를 다 풀어 헤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한 글자 글자를 보고 친숙해지게 되는 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자극으로 가장 좋은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 우리 가족 이름 그렇게 시작해보면 되니까 집에서도 한번 쉽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학부모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제 아이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못 앉아있고 도망가고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잘하는 아이가 아까 이나 뭐. 이나 친구가 왜 이렇게 집중력이 좋고 잘해요. 대답도 잘하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인지하고 대답을 정말 잘해요. 그럼 원하는 대답 있잖아요. 그런 것도 쏙도 골라서 잘 하고요. 이나의 그럼 기초 문해력이 어떤지 한번 먼저 보실까요? 네, 그렇죠. 궁금해요. 아니 근데 지금 이나가 기초 읽기랑 기초 쓰기 쓰는 거를 못하고 그러네요. 네. 이해력은 엄청 뛰어나네요. 그러니까 이해력 쪽으로 이렇게 쏠렸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까지 유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력이나 어휘력은 사실은 제대로 읽고 쓰게 되기 전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이해력은 듣고 이해하는 것부터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어휘력과 함께 문해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 가장 엄마로서 궁금한 거는 우리 네. 이나처럼 어떻게 하면 이나처럼 네, 이나처럼 이해력과 어휘력이 발달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뭡니까? 아마도 이나는 저런 그림책 네. 같은 것을 많이 보면서 어른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강력한 예상이 듭니다. 그렇구나. 응. 몰랐네. 어느새 빨갛게 해가 지고 있어요. 빨갛지 않는데 주황색. 맞아 맞아. 주황색도 있고 노랑색도 섞여 있지. 하얀색 안에 여기 빨간색이 약간 있어. 우리 노을 질 때 보면 다 이런 색깔 다 섞여 있지, 그렇지? 응. 맞았어. 이제는 얘네들이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잠자러 갈 시간이래. 아, 그래서 잠자러 뻔뻔 친구들이구나. 그래. 그래서 이 친구한테 높이, 더 높이 쭉쭉, 더 쭉쭉. 그래서 가리고 있어. 아! 똑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몇 번이나 이 무거운 창문을 들어 올린대.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책 읽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제가 집에서 책 읽기 담당입니다. 너무 잘 읽어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굉장히 책을 재밌게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똑같은 걸 또 읽어줄 때도 그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되면 이제 애가 이러고 있다가 자 여기 읽으려고 그러면 여기 아래로 넘겨.
아, 여기 다 안 읽었는데 알아 넘겨. 계속 넘기래요. 선생님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그런 일이 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가 만약에 빨리 읽고 싶어하면 일단은 그 속도에 좀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아이와의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이제 부모님과 아이 간의 속도를 맞춰나가면 되는 거예요. 맞춰가면 된다. 근데 이건 진짜 개인적인 질문인데 교수님. 네. 책 읽기만 통해서 이해력과 어휘력이 발달되는 거 아니면 좀 타고난 것도 솔직히 있는 거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그렇죠? 모든 부분처럼. 그런데 재미있게도 문해력 부분이 타고난 유전적인 부분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뭔가 12주 동안 저희 문해력 유치원을 보면 많이 배우실 것 같아요. 그죠? 뭘 좀 보장해 드려야 돼요? 아, 네. 12주 보면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엄마들은 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아, 그런 거. 네. 아, 교수님, 그 보장 해야 됩니까? 예, 저는 확신합니다.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수업들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문예력 유치원에 친구들도 왔는데 친구들 이름 좀 소개해 줄게. 네. 잘 들어 줄 수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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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가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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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좀 스케치북에 써줄래? 내 이름은 곽일택이야. 선생님 이름표 좀 보여주세요. 이름표는 아직 비밀인데. 이름표는 아직 비밀인데. 이름표는 아직 비밀인데. 이름 쓴 다음에 보여줄게요. 곽일택 써주세요. 인이 어떻게 써요? 모르면 지우가 쓰고 쓸 인수만큼만 써주면 돼요. 각 어떻게 뜨지? 어떻게 규빈이 갑자기 졸려요. 너무 어려워. 쓴다. 아무도 못 썼다. 아무도 못 썼어. 이거는 너무 했습니다, 선생님. 노아 그림 그렸네. 그림 그렸네. 많이 기다린 미나 친구 등장할게요, 미나. 내 이름은 고미나야. 내 이름 좀 써줘. 고미나. 그래도 요거는 조금 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잘 들리고.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미나. 좀 쉬운데요? 아까보다는 쉽네요. 다른 이거 뭐 로봇인가요? 새로운 그림이네요. 지금 아이들이 이름 쓴 모습이 정말 제각각이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일종의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어려운 이름 같은 경우 받침도 있고 좀 복잡하죠. 곽일택. 네. 너무 심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가장 힘든 이름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2단계 아이들이 처음 뭔가를 써볼 때는 친숙하고 쉬운 것부터 해야 된다는 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다른 아이들은 듣고 아는 글자라도 쓰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노아는 그림을 그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두 번 다 그림을 그렸는데. 뭔가... 어머니 또 걱정되시나 봐요. 걱정을 하셨다고 하니 한번 다시 자세히 볼까요? 그래, 한번 보죠. 네. 보니까 그 아이를 그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곽일택 고미나를 그린 거예요. 나는 글씨는 못 쓰지만 그릴 수는 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름 자기의 표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아가 딴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한글로 특히 저 친구들의 이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림에 집중을 한 거죠. 불현듯 떠오르는 네. 에피소드. 놀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퇴근하고 집에 가면 힘들죠. 네. 그래서 병원 놀이가 제일 좋아요. 엄마, 환자가 제일 좋아요. 엄마는 환자예요. 네, 중환자. 이렇게 네, 많이 아파야 합니다. 늘 누운 자세로 놉니다.
아이가 물어요.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저는 누워서 뭔가 애를 좀 재밌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딱 집어서 얘기하죠. 똥꼬요? 그랬어요. 그럼 빡 웃죠. 네, 저는 얘가 막 웃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너무 진지하게 의사 역할에 몰입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만한 그 의사용 차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삐적삐적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봤어요. 근데 그 차트에다가 이렇게 알파벳 M자 같은 모양으로 둥글려서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엉덩이. 맞아요. 똥꼬 그려놨네. 그렇죠. 얘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그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 또래 아이들이 기초 쓰기를 키워나가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걸 나타내면 돼요. 예. 글씨 쓰는 거는 싫어하는데 그림 그리는 건 정말 좋아해요. 아유, 정말 좋은 거죠, 그거. 맞아요. 노아가 되게 유치원에서보다 훨씬 더 활발한 것 같아요. 말이 엄청 많아요, 집에서는. 누가? 내가 찾는데? 오! 상아랑 몸으로 넣는 걸 좋아해요. 저 축구. 네. 네. 축구 게임 좋아합니다. 오늘 레이저만 도는데 이겨라, 노아. 아, 형이 이겼어요. 네. 그래도 울진 않네요. 원래 동생들이 지금 울거든요. 아직 홈워크 남았어요. 지금 노아가 지나간 거 맞죠? 도망가고 있습니다. 숙제 얘기했더니. 아직 2페이지에서 남았어. 시요. 왜? 같이 하자. 빨리 끝내야 빨리 널지. 아니. 시요 공부하기. 공부하기 싫어? 공부가 아니야. 이건 재밌는 거야. 진짜야. 이미 거기 알고 뭔지 있어요, 많아, 공부 뭐. 근데 진짜 아까 표정이랑 진짜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 알았어. 안 해도 되니까 일단 그러면 나와.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하자. 공부시키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노아는 뭐 하고 싶어? 놀고 싶어. 놀고 싶어? 너 한글에 관심이 많아? 고양이 써봐, 그러면 한글로 한글 쓸 수 있어? 고양이? 아,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좀 한글로 보고 싶었어? 고양이? 자, 써볼게. 고양이. 야, 자. 미야오, 미야오. 나비 쓸 수 있어? 나비? 아니. 엄마 이름은 쓸 수 있어? 아니. 노아 쓸 수 있어? 노아? 노아의 때. 오! 오! 우와! 이거 맞아? 응. 아노? 아니. 이노아진. 이노아진 쓸 수 있어? 해봐. 여기에 아양도 있잖아. 아노? 노아야, 한글 이렇게 쓰는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 집에 이름 거꾸로 썼어요. 아이들이 아직 그런 개념이 없나 보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건 또 뭐지? 잘했어, 잘했어. 기억이 안 나. 알파벳을 좀 더 잘 쓰네, 노아. 알파벳이 조금 나요. 골든피쉬 말고 골드피쉬. 골든피쉬야. 골든피쉬. 골드맨피쉬. 골드피쉬. 골든피쉬. 골드피쉬. 아니, 이거 언제 샀죠, 엄마? 천천히 하면 돼. 진짜 한 페이지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끝이 안 보이니까. 하기도 싫고 힘들고. 그리고 내 손부러지고. 손부러질 것 같아. 마사지. 손이 왜 부러져 갑자기? 왜 연필만 잡으면 손 아프다. 끝났어. 왜 그럴까요?
노아야, 노아 팽이 만들 때는 손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면 연필 찍고 글씨 쓸 때는 어때요? 글씨 쓸 때는 아파요. 어? 왜 아파요? 몰라요. 몰라요? 예. 에바 씨가 지금 민망해 하시는데 보니까 저희 딸이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딸도 하기 싫어하고 쓰라고 하면 손 아프다 하고 놀고만 네. 싶어 하고 똑같습니다. 네. 몸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하는데 앉아 있고 이렇게 쓰는 것만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 왜 그럴까요, 교수님? 네. 네. 놀기를 좋아한다. 앉아서 뭔가 작업하는 거를 싫어한다. 그렇죠, 그렇죠. 정상입니다. 근데 네. 아, 저는 손 근육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아까 축구랑 저 팽이 만들 때 보니까 손이 소근육이 엄청 발달했어요. 많이 현란하던데요? 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돌리는 행동, 뭐 이렇게 만드는 행동 이럴 때 드는 소근육보다 이렇게 필기구를 잡고 종이에 조절해야 되는 그 경우가 소근육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덜 발달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는 이렇게 가늘고 긴 필기구, 연필 같은 거 네. 있죠? 네. 그런 것이 아직 좀 부적합합니다. 아~ 의외로. 붉고, 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써지는 것. 그런 것이어야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뭔가 그리거나 끼적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노아가 손이 아프다고 그래서 저는 아, 얘가 팽이 잘 돌리고 축구 잘하는데 저거 엄살 부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연필을 쥘 때 진짜로 손이 아플 수가 있는 거였네요. 그런 거네요. 네, 그런데 네. 다른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노아가 정말 손이 아팠던 걸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네. 좀 정말 싫은 것처럼 보여요. 아, 그래요? 표정이, 네. 표정이. 그럼 왜 싫었을까요? 저기 힌트가 있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뭘 못 쓰게 해서? 아니면? 아직 잘 모르는 걸 해야 되니까. 왜냐면 아이들도 본인이 아는 거를 하면 뭔가 즐겁게 할 수 있을 텐데 네.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자기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바로 받아쓰기였어요. 저희가 입학식 때 보니까 다른 가정에서도 이미 많이 받아쓰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는 사실 받아쓰기는 언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유아들한테, 그러니까 네. 아직 뭔가 원리가 머릿속에 있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고 네.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줄이 아주 가늘게 쳐 있는 공책, 그 요만한 칸 공책 이런 데다가 쓰시게 하시는 걸 보고 네,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들한테 그거는 굉장히 혹독한 훈련이에요. 아유. 갑자기 너무 미안해지네요. 진짜. 여기 써 있어요. 이거 알아요? 혹시? 소금! 소금! 소금이에요. 소금은 무슨 맛이 나죠? 짠맛이 나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여기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를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역시 아이 새 키우는 엄마라서 아 약간 내공이 느껴져요. 아 그럽니까? 우리 그럼 마술을 부려볼까? 이 붓으로 여기에 이름을 써서 우리가 무지개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기 위 누워도 해보세요. 근데 확실히 그냥 스케치북에 이름 쓰는 거랑 저렇게 소금 위에 쓰는 거랑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더 재밌어 하겠어요. 네. 벌써 이, 루, 하! 안 보이네? 오, 무지개가 보인다! 무지개가 보인다! 알록달록 그러니까!
뭐예요? 파인애플! 이거 뭐예요? 파인애플! 맞아, 파인애플.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글씨랑 이렇게 네.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놀이식으로.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딸기! 짜잔, 이거 어디 있을까요? 사과! 사과! 어디, 여기 사과 어디 있어요? 사과! 어, 만나보세요, 루아가. 사과! 만나보세요. 맞았다, 이제 루아가 뽑은 거예요. 그럼 이거 뭘까? 성아야? 성아 뭐야, 이거? 포도 찾을 수 있어요? 오, 찾았네. 또, 어, 규빈이가 좋아하는 수박. 수박. 오, 맞았다. 그림 옆에 놔보세요. 네. 레몬 아닌데, 이거? 이게 글자를 아니야, 몰라도 이게? 과일 이름은 아니까 재밌어 하네요. 완성했어? 알아요? 어. 오, 선생님. 아유, 수업을 뭐 잘 마무리를 하셨네. 아, 너무 잘했을까요? 다 먹었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 안 쉬운데? 한 잔도 안 짜요. 하나도 안 짜, 정말? 안 짠데, 맛있게 짠데. 맞아, 안 짠데. 봐봐. 혹시하나 왜? 청국장 먹는 기분이에요. 아, 청국장을 먹는 기분 같아요? 촉감 놀이 시작했습니다, 노아. 만지는 걸 재밌어요. 노아가 공부 싫어한다는 노아 맞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데요? 저도 지금 놀랐어요. 놀랐고 뿌듯한데요? 집중을 잘하네요. 선생님, 이거 남편과 이 색으로 집에서는 못 봤던 모습입니다. 아주 재밌게 하네요. 저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100번 쓰는 것보다 저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네. 예. 보니까 노아가 워낙에 집중도 잘하고 학습 태도가 좋은데 네, 저는 네. 좀 놀랐어요. 그 유치원 갔다 와서 네. 재미있어서 다음 날도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 진짜? 어떤 거를 해서 그렇게 재미있어 했나. 네. 근데 쓰기 연습인데 이렇게 즐거워하니까 엄마로서 너무 뿌듯하고 그쵸. 제가 잘못했네요. 지금까지 연필을 주고 쓰기를 했으니까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 손가락으로 해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촉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촉감은 자기 뇌로 바로 와요. 이렇게 한 번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들에게는 모래, 소금 뭐 땅바닥 이런 데다가 손가락으로 써보게 하고 네. 또 쓴 거를 손에 물 찍어서 지워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두세 번 반복해보는 게 정말 수없이 종이 위에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효과적인 거죠. 아, 그렇구나. 아니 우리 그리고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 네. 아, 굉장히 수업을 잘하셨어요. 아이들이 뭐 엉덩이를 빼고 막 이렇게 올라갈 기세로. 그러니까요. 야,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애 셋을 키우다 보니까 그 네. 육아 스킬로 정말 저희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했더니 아이들 집중을 잘 해줘가지고 저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제가 해보니까 예. 정말 쉬웠어요. 쉬웠다고요? 네, 충분히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 이거 보시는 분들도 정말 집에서 아이들한테 해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밖에도 뭐 재밌는 거 많습니다. 아이들 엉덩이로 이름 쓰기 이런 거 좋아하고요. 예. 또는 워낙 그 점토놀이, 차르놀이 좋아하니까 점토. 이걸로 일단 좋아요. 뱀처럼 만든 다음에 예. 구부려서 자기 이름 만들기 네, 이런 거 좋네. 아주 좋아하는 활동이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 저희가 수업 끝난 후에 각 가정으로 주제와 관련된 미션을 전달을 했는데요. 네. 다들 잘 성공했는지 함께 보시죠. 성아랑 아빠랑 마트 가서 과자 사왔지? 그러면 뭐 사는지 유치원에서 집에 오는 길에 마트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게 과자? 숙제야. 마트에서 과자 사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아, 과자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네. 노아야, 한 번만 또 봐봐. 뭔가 이상한데? 근데 네, 역시 방향이 반대죠? 네, 방향은 반대예요. 일관적이어서 좋아요. 그렇지. 그
그렇지. 너 옮겼다, 옮겼다. 저런 도움이 좋은 거예요. 이만 네. 이게 아연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이것도 이렇게 되잖아. 이게 틀리면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아했어요. 아, 틀리면 먹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안 도와주고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마지막 여기만 만들면 되는데. 아, 근데 진짜 가볍지, 이건. 아까 전에 안 먹었는데 조금 가볍지, 이건. 잘했습니다. 오, 잘했네요. 이제 손이 안 아픈가 봐요, 네, 노아가. 숙제할 때. 손 아프다고 한 번도 안 했고요. 오. 틀리면 더 좋아했어요. 먹고 오. 다시 하니까 좋아했습니다. 우리 지우인가요? 지금 뭘 만들고 있는데요? 지우. 제 이름이죠. 아, 그렇군요. 자, 맞춰보세요, 보시고. 아, 이름이 뭐예요? 아니, 맞춰보시고요. 네. 맞춰보셔야죠. 맛있어 보이는 쪼꼬. 오케이. 아, 지우가 말을 잘하더라고요. 당귀 그 친구예요. 네, 당귀 맞다. 네. 그다음에 한 개 더. 이렇게. 오. 그다음에 한 개 더. 아, 아니다. 하나 먹어. 하나 먹어. 그래서 재밌었구나. 아, 그다음에는 무슨 글씨 필요하죠? 이건 어때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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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러면 이거 밑에 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No? 어때? 다 만들었는데 돼요? 그러면 지우 이름 소개 좀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우입니다. 와우! 박지우! 오, 다 썼어요. 너무 예쁘다. 박수! 아, 친구들 숙제 다 했네. 근데 무슨 작품 같아요, 교수님. 네, 미션 성공입니다. 멋있다. 우리 진짜. 저 과자도 먹고 진짜. 이름도 알고 아이들이 이제 이름은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아니 에바 씨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쓰기를 하면은 하기 싫어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네 번을 했어요. 아, 네 번을. 그 노아가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했는데 먹으면서 하니까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즐거워하면서 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션 결과와 함께 도착한 질문이 있는데요. 자, 이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뭐야, 별? 뭐야? 적절하게 좋은 질문을 딱 주셨네요. 네. 저런 글자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뭐? 네. 이름 있어요? 네, 창안적 글자라고 해요. 아, 네. 창안적. 아이들이 만들어낸, 발명한 그런 글자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글자에 이름이 있느냐?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저렇게요? 저런 현상을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질문이 바르게 고쳐줘야 할까요? 네요. 고쳐줍니까? 네. 어떻게 해요? 많은 아이들이 이런 글자를 쓰는데 네. 그럴 때 어른이 그것을 야단치고 바로 고쳐주는 것보다 뭔가 격려하고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경우에 그 아이의 문해력 발달이 더 우수하게 진행되는 거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잘못됐죠. 오늘 많이 느낍니다. 예예,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네. 미션을 다들 재밌게 잘해낸 거 보니까 네. 저도 아윤이랑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도요. 이 미션. 에바 씨는요? 네, 이렇게 놀이로 하니까 너무 즐겁고 형아도 같이 마트 가서 이렇게 사서 같이 해봤는데 네. 과제를 주실 때마다 진짜 형아랑 놀이처럼 앞으로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아이는 6살이 아닌데? 맞아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런 재미난 놀이 활동들은 뭐 또래뿐만 아니라 형, 언니, 오빠, 동생 그쵸. 다 같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해보시고 아이들이 글자에 얼마나 관심을 늘려가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운 쓰기의 비결이 바로 놀이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네. 오늘도 아이들의 문해력 뿌리는 조금 더
자랐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언제든 문혜령 유치원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더 재미있고 알찬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문혜령 유치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태블릿 한번 만져보고 싶은 친구. 저요. TV 잠깐 껐다가 먹자.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봐야 돼? 밥 먹으세요. 얼마나 걸려? 계속 가는 거야? 방까지 하는 거. 그게 터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다 했고 집에만 있었을 때는요 TV를 좀 많이 봤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 지금 디지털 원주민이잖아요. 이거 없이 살 수 없는 세대란 뜻이에요. 오 여기 거기에는 어? 불 아니에요? 눌러봐봐 정우야 눌러봐봐. 와 진짜 부모의 길이 진짜 멀고도 험하구나. 아 그럼요. 지금 되는 게 아니라.